아저씨, 나예요. 나가 누구니? 난 민준데, 아줌마는 누구예요? 아줌마? 엄마, 아저씨가 아니고 아줌마가 받았어. 여보세요, 석준 씨. 오빠 샤워해요. 석준 오빠 샤워하니까 할말 있으면 해요. 전해줄게요. 아니에요. 됐어요. 저기요. 역시 애 엄마답네. 애 내세워서 오빠 마음 잡았어요? 말이 지나치네요. 석준 씨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던 것뿐이에요. 오빠 씻고 나오면 둘이 술 한잔 할 거니까 전화는 삼가해줘요. 누구야? 아저씨 바쁘대. 남의 전화 가지고 뭐 하는 거야? 오빠가 씻고 있길래 내가 받았어. 그렇다고 내 전화를 왜 네가 받아? 필정 씨 전화를 네가 받았단 말이야? 너 받아서 무슨 말 했어? 오빠 씻고 있다고 했어. 그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? 뭐? 한국 아줌마들이 독하다는 얘긴 들었지만. 강인한 거야. 좋게 포장한 거지. 다시는 내 핸드폰에 손대지 마. 나가. 나요. 나 씻는 동안 혜진이가 받았나 봐요. 민지가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해서 전화한 거였어요. 민지 좀 바꿔줘요. 잠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혜진이가 내 전화 받은 거 오해하지 말아요. 알았어요. 쉬어요. 필정 씨도 잘 자고 내일 봐요. 여보세요? 교장 선생님?